자, 그리고 잠깐 여기 봐봐. 그 다음 주에 이제 6평이죠? 그렇죠? 6평. 여러분 6평인데 잘 보세요. 됐어? 최선을 다해서 잘 보셔야 돼. 알겠어?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 되고 그 요건 있어.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시험 끝난 다음에 아니 이제 그 전에 요 얘기부터 잠깐 하면 선생님이 뭐 3월 학평 때도 그렇고 뭐 4월 학평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맨날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미리 포기하는 거야. 알겠어? 미리 포기하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야. 알겠니? 그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사회 나가서도 문제돼. 알겠어요?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6월 모의평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다 하고 어떻게든 점수를 잘볼수 있게 열심히 해서 잘 봐야 돼. 알았어? 잘 봐야 돼. 그걸 꼭 하셔야 되는 거야.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. 아, 나 6평까지 어차피 좀 준비 안 됐는데. 그러니까 난뭐 6평은 어차피 내 점수 아니고 막 외면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. 알겠어? 그게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 된다 그랬어.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100% 완벽하게 준비돼서 그거를 딱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? 다 어설프게 준비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맞닥뜨리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뭐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휙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. 아니 몰라 몰라 이렇게 포기해 포기해 이러고 그냥 아니 뭐 합리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알겠죠? 그럼 절대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6평 시험 범위까지 다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점수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고 알겠어?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르게 점수 올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이런 거지. 뭐 지금 이제 우리 조금 이따 풀 건데 이제 그다음 풀 거면 이제 수열의 점화식 풀거 아니야, 그렇죠? 그럼 예를 들어서 수열 점화식 문제 이번 6평 가서 100% 나오겠지. 100%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100% 수열 점화식이 나왔어. 근데 점화식을 잘 맞추는 사람도 있고 못 맞추는 사람도 있어. 그러면 스스로 아마 내가 점화식이 100% 나오는데 자꾸 틀려. 그럼 맞추게 해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점화식 문제는 결국 나열하는 거거든. 그러면 하루 딱날 잡고 앉아서 오늘은 점화식 기출만 한열몇 개, 20개 푼다 하고 그것만 막 푸는 거야. 알았어? 그러면 진짜 탁 보여 갑자기. 오, 이렇게 하는구나. 되게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거든. 예를 들면 뭐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. 그거 무조건 나오죠, 그쵸? 무조건 나오는데 나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되게 헷갈려.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오늘 날 잡고 앉아서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막 그냥 구장창 하는 거야. 이해 갔어? 그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. 알았죠? 올라. 이해 가시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마지막까지 하여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6평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두 번째 6월 모의평가는 이제 곧 보는데 제일 또 어리석은 게 시험 끝난 다음에 쌤저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. 이게 절대 안 되는 거 알죠? 나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.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야. 그치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시험은 잘 봐야 돼. 시험 이렇게 봐야 돼. 잘 들어봐. 이번에 꼭 가서 그렇게 봐. 시험지가 탁 나왔어. 어떻게 풀어? 정말 빠른 속도로 30번까지 가야 돼. 한 15분, 20분 만에. 알겠어? 어떻게 하냐 봐봐. 그냥 받자마자 하고 촥. 그러니까 1번, 2번, 3번. 근데 4번 모르겠어.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혀. 그럼 넘겨. 5번, 6번. 막혀. 넘겨.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냐면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다가 지웠다가 또 이러면 안 돼. 알겠어? 그럼 이런 경우 있죠. 막 천천히 풀다가 한 십몇 번 갔어. 막 풀다가 왜안 돼? 이거 지웠어. 또막 해서 풀었다. 이거 쉬었다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야?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뭐 심장 콕콕콕 하고 이제 끝나는 겨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절대로 그렇게 되면 돼안 돼? 안 돼.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. 알겠지? 그러니까 열심히 저기 뭐야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쭉 달리도록 하고 이해 갔어? 오케이.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그 저기 뭐야 조사가 아니 뭐 검사 한번 그러니까 뭐야 한번 한게 있는데 서울대 그 교육학과 애들 다 저기 뭐야 그 합격생들을 데려다 놓고 임의대로 반을 딱 잘라가지고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A 그룹은 문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B 그룹은 어려운 것부터 쉬운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선 시험을 딱 봤어. 어떻게 됐을까? 똑같은 문제 같다. 그치. 이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A 그룹이 B 그룹보다 평균이 30점이 높게 나왔대. 30점. 연구 결과야. 30점. 그러니까 A 그룹은 어떻게 봤을까? 시험지 받자마자 1번, 2번, 쉽네. 뭐. 그러다 뒤 가서 어려워. 이러다 끝났겠지. B 그룹은 어떻게 봤을까?
받자마자 1번 존나 막 2번 뭐 뒤에 쉬운 거 다 있는데 그렇죠? 막 헤매다가 끝났겠지. 그렇지? 그러니까 나 아는 문제인데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. 시간 배분 잘못했어요.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야. 알았니? 그러니까 6평 볼 때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야. 알겠죠? 그렇게 보는 거야. 꼭 그렇게 보시고. 그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불꽃 수학 수험생들은 다 같이 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험지 받자마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죠? 1번 풀었어. 2번 풀고 3번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 시험지가 촥 넘어가. 그럼 갑자기 뭐야? 3번 때 촥 넘어가면 어때요? 심장이 막 콩닥콩닥하죠? 아니 나 좀 느리게 푸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다 같이 요걸 해야 돼요?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들어가기 전에 시험지를 한번 촥 하고 푸시면 돼. 알겠어요? 엄청 중요한 거예요. 알았어요? 그럼 이제 주변 애들이 갑자기 당황할 거예요. 알겠어? 걔네 당황하면서 걔네가 막 2점짜리 실수하고 우리 표준 점수 올라가고. 알겠어요? 우리 다 같이 하면 돼. 다 같이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알았어?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번 좀 풀고 3번 풀면 누가 촥촥 하면 아 저 새끼 불꽃수학 선생이구나. 같이 촥촥 해주시면 되고. 알겠습니까? 오케이?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 불꽃수학 선생 아닌 애들이 다 말릴 거예요. 알았어? 그럼 2점짜리 한두 개 틀려주실 거고 심장 콩닥콩닥하고 그럼 우리는 점수가 오를 거고. 알겠어? 오케이?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. 알겠어요? 잘 보도록 해요. 오케이?